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전부다 특별히 잡아야 돼. 일본한테 무린당한 적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수용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할 말씀이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태 PD입니다. 오늘도 목숨 걸고 하는 방송입니다. 자, 이 방송을 위해서 나오신 두 분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이명숙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임세현입니다. 씩씩하고 당당하게 유튜브 채널 임세현 식당의 주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임세현 식당의 주인. 네. 잘 네. 계십니까 요즘? 아, 요새 덕분에 구독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더 많이 늘어야 되죠. 네, 목표가 몇 명이십니까? 배고픕니다. 아니, 10만은 시선이, 가야죠. 네, 시선은 저도 가끔씩 네. 봐요. 네. 지금 몇 만이죠? 지금 한 3만 조금 안 됩니다. 아, 곧 네. 네, 10만이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자, 지난주 방송 대필 의혹을 중점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네. 조회수도 높고 실시간 동접자도 뭐 13,000분이나 오셨고, 네. 네, 그리고 정말 김건희가 대필 인생이 아닌가라는 그 실체적 진실에 조금 네, 근접한 것 같았습니다. 이명수 기자, 네. 지난 방송 어떠셨어요? 주위에서 그 서울의 소리에서 처음 이렇게 그 시도하는 방식, 리포터 형식 방식이었는데 정말 신선하고 뭐 잘 봤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리포트 형식. 예. 공중파 같은 그런 포맷으로 방송을 했죠. 그렇죠.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예. 아, 저도 이게 녹화할 때 그런 리포터 방식, 그거 처음 시도해봤는데 불안불안하기도 했는데, 그 시청자분들이 잘 봤다고, 사건에 대한 내용을 잘 알기 쉽게 보도했다고 잘했다는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나 또 주변 지인들이 네. 또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아, 예. 공중파 기자들도 지금 몇 명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와, 이 소리 소리가, 야, 이거 뭐 완전히 피리수첩 스타일? 스타파 스타일? 야, 근데 뒷 배경도 멋있고, 좋았다고, 잘했다고. 같은 기자들이 또 고생했다고, 네. 맛있는 것도 사줬다고 그러던데. 예, 저기, 예, 어디 매체라고 얘기는 못 드리고, 네, 네. 저기, 가락동 가서, 네. 예, 해에다가 한우고기, 얻어 먹었습니다. 아~ 예. 좋네요. 좋네요. 자, 우리 임지현 소장님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유지 논문 자체도 굉장히 좀 흔한 일이 아니었는데 이제 뭐 그게 대필 의혹까지 있다 하니까 다들 야, 역시 김건희 정말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행보들을 봤을 때 왠지 저 정도는 그냥 기본 깔고 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진행을 이제 어쨌든 보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너 괜찮겠냐? 뭐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아니 근데 이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탐사 보도를 하고 근데 저는 보조 진행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괜찮냐고 묻는 이 언론의 참혹한 현실인 거죠. 지금 보면요. 근데 다만 또 이제 이러한 보도가 특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매체에서 확산 더 확산되지 않은 것 저는 이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제작하기 전에 네. 어디 공중파 쪽에 그래도 나름 예, 좀 네. 그 취재력 있는 기자한테 던졌어요. 3일 만에 답변이 왔습니다. 네. 예. 아, 여사님 거여서 좀 부담스럽다. 아... 여사님이어서 부담스럽다. 네. 앞살이 윤석열 건이면 보도하겠다 이거예요. 네. 근데 여사님 건이어서 네. 부담스럽다라는 답변으로 해서 안에서 우리가 아... 이제 이렇게 리포터 형식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김건희 씨 내지는 김건희 여사까지도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있는데 네. 김건희 여사님 거여서 보도하기 좀 곤란하다라는 네. 워딩은 네. 이건 조금 의미심장한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건들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거 건들면 거의 약간 발작 버튼 잘 작동하는 느낌. 네, 그게 이제 뭐 여러 건이 있죠. 천공이라던가 김건희 씨라던가 이런 부분.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대통령실의 분위기도 그렇지만 언론인들도 MBC 압수수색 했잖아요. 네, 지금 나왔죠. 네, 그런 상황에서 전방위적으로 언론을 지고 흔든다든가 아니면 법적 조치를 하려고 윤석열 사단이 노리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언론인도 쉽게 나서기 쉽지가 않겠죠. 네, 지금 사실상 이제 공포로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매체나 기자들도 보고도 신기하고 보도하고 싶지만 여사님 거니까 또 더 조심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에요. 역사 이래로 언론사를 직접 검찰이 압수수색했던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예. 방송을 합니다. 아무리 여사님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소장님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다 드리고 잘해드려야 돼 진짜로. 아니 우리야 뭐 이제 그 막 사는 인생이니까 와 내놓은 인생이니까 상관없지만 소장님. 소장님은 그래도 존경스럽고 고맙습니다. 아, 예. 아닙니다. 이 역사에서 이것을 싸우지 않으면 제가 자녀들에게 또 역사에 죄를 짓는 것 같으니 뭐 불의에 대해서는 한 거 하는 게 뭐 시민 우리 시민으로서의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 생각합니다. 아, 멋지십니다. 감독입니다. 박수 여기서. 아이고, 괜찮을까 모르겠네. 자, 제목을 우리가 이제 대단한 김건희라고 지었잖아요. 네, 제가 그렇죠. 뭐 방송에서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하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김건희가 대단하냐? 왜 그렇게 그런 이름을 갖다 붙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대단해서 대단한 김건희라고 붙인 게 아닙니다. 방송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정말 이런 사람은 없다. 너무한 거 아니냐. 계속 김건희의 뭐 실체가 공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흑역사가 공개가 될 거예요. Great! 이가 아니라요. 야 대단하다. 이렇게까지 하냐 대단하다. 막 이런 느낌입니다. 사건들을 다 보고 나면 주위에서 다 대단하다. 그냥 혀를 차는 우리 그렇죠. 그 단어들이 아휴 대단하다. 난년이네. 네,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예. 난 땡이네. 예, 난 땡이네. 그렇죠. 난 땡으로. 예. 이거 삐처리해 주세요. 예. 아직까지 저 경찰에서 뭐 연락 오고 압수수색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아, 근데 왜 아직까지 안 들어올 거냐 지금. 왜 나는 안 건들지? 왜 소리소리는 아직 안 할까요? 우리 무시하는 건가? 뭐 소리소리나 이명수 기자 핵폭탄급입니다. 건들면 우리 진영이 가만히 있지 않죠. 아. 그걸 두려워해서 안 건들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에 치려고 작전을 짜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번 이제 대필 방송에서 김건희의 실체가 또 공개가 됐잖아요. 예, 그거 보면서 김건희 어떤 사람으로 보였나요? 저는 이제 이분의 삶을 보면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건 본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뭐 학력 조작, 경력 조작, 뭐 여러 가지 사실들 조작, 돋보이려 하면 죄라면 죄라고 본인 입으로 실토를 하죠. 근데 이렇게 조작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이용해서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당연해진 거예요. 그리고 쟁취를 하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러한 나쁜 일들, 이게 실제로 가면 정말 거짓이고 처벌받을 수 있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에서 뭐 부든 명예든 다 얻었어요. 이제 대통령 부인까지 됐죠. 그러다 보니 습관화가 된 것 같다. 이제 나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체화가 안 된다. 이게 과연 나쁜 일이야? 나 그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다. 이게 이런 의식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렇게 계속 지금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로 정리하면 악의 평범성. 네 맞습니다. 네,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그죠? 이명수 기자는 대표 방송의 김건희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나가면서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볼까봐 보고 모방법 범죄를 이게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 우리 대통령 영부인이 이렇게 사활하는데. 그 모방 범죄를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연구윤리 위반을 아무렇지 않게 해도 된다 이런 선례를 남긴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선생님이 숙제를 냈어요 그런데 하기 싫어 남의 거 막 벗겨서 아니 엄마가 대신 해줘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도덕적 문제의식 안 느낄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정말 공론화가 안 되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자,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녹취록이 공개가 될 텐데요. 키워드는 코스프레하고 빵입니다. 빵? 예, 빵입니다. 네. 궁금하시죠? 네. 자, 녹취록 보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요즘 행보가 보니까 이재민 그이 가지고 뭐 봉사활동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 죽겠어. 그런 거 분위기실에 청소도 안 하게 눈뚱이만 닦다가 청소도 안 하네. 이재민 거기 가서 왜 하는 거야? 감정도 없어. 감정이 없어요? 불쌍한 사람 보고 그러면 그런 감정이 없어요? 네, 신뢰는 별로 없어요. 서민적인 모습 보이는 것도 한두 번인데 경기 안 좋지 또 북한하고 그 강대 강으로 나가지 그래봤자 우리만 손해거든. 서민 플레이가 말이 되는 게 되질 않잖아요. 대통령 돼가지고 그 나폴레옹 그 뭐 빵집 거기가 제가 나폴레옹 빵집을 좋아하거든.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 시민 서민이면 같이 들어와서 솔직히 다 모르고 있어야 되는데. 걔네 왔다고 밖에서 줄 세워놨잖아. 그러니까요. 아, 원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명진 누나가 원래 나폴레옹 빵집을 옛날부터 좋아했구나. 그거 원래 비싼데요. 유명한데, 저도 알아요. 네, 네. 동동에. 아. 저기 권양욱 여사 만나러 갈 때도 빵 사고 왔다고. 빵 좋아해. 누나 학교 다닐 때도 그 빵 좋아했구나. 근데 살이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는 안 먹겠지만. 빵 같은 거 좋아해요. 이재민 봉사활동 네. 조금이라도 마음을 갖고 갔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이 두 부부 자체가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여러 차례 우리가 관측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서도 봤을 때 사람 이름 없는 위패에 가서 뭐 간다던가 그리고 그때 표정들도 되게 담담해요. 전혀 슬퍼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5.18에 대해서 망언했을 때도 그때 사과했을 때 보십시오. 개사가 이른바 개사라고 했는데 네티즌들이 분석했을 때 그 강아지의 동공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기에 김건희 여사로 추측되는 사람이 앉아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의 상황에서 봤을 때 저도 과연 인간에 대한 그 우리가 심패시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과연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도 뭐 동물농장에 나와서 뭐 강아지들과 이렇게 노는 모습 보여주면서 뭐 강아지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이러면서 강아지들을 뭐 안타까운 마음 저는 강아지 좋아하고 개 좋아하는 건 좋아요. 저도 옛날 강아지 키웠기 때문에. 근데 과연 그럼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서는 얼마나 공감대를 보이고 인간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꼈나 저는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우리가 순방 갔을 때도 그 15살 14살인가 하는 그 중학생 다큰아이 이렇게 안고 찍은 사진만 봤을 때 저건 쇼가 아니고선 저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이명수 기자. 아 이거 저기 우리 소장님이 잘 보셨어요. 저도 이게 만나보고 통화해보고 하면 공감 능력이 안 떨어진다. 제로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해요. 남의 얘기를 듣지 않으려 그러죠. 저 통화하면서도 보면 대부분 그런 얘기들 자기 얘기만 계속 주기차게 하잖아요. 네. 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공감대 인간에 대한 예의나 공감대가 없는 게 여러 차례 또 관찰됐던 게 좀 우리가 이제 재해가 있을 때잖아요. 재작년 여름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을 때, 작년이죠. 많이 왔을 때 실제로 아크로비스타에 퇴근하러 갔습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 윤석열 대통령이. 안 그래도 내가 가는 길에 보니까 비가 엄청 많이 내려와서 서초구 거기에 막 물 막 넘치고 있더라고 라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국가의 컨트롤 타워인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수재로 여러 뭐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고 재산을 잃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그 다음날 대통령실에선 그러면 대통령은 비 온다고 퇴근 안 하냐. 이런 데서도 드러나고요. 이태원 참사 때 그 참사 현장에 가서 대통령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어? 뇌진탕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하는 대통령은 정말 인간에 대한 공감과 예의가 없다. 그런데 그런 걸 보통 보완해주는 게 아내의 역할입니다. 남자들이 그 일하다 보니까 뭐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렇게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고 일만 하느라고 그런 거에 대한 공감대가 없다면 그거에 대한 보충은 아내가 해야 되고 특히나 대통령의 배우자는 그런 역할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아, 당신 그런 얘기하면 안 되니 먼저 찾아가서 본인이 좀 위로를 좀 해라 뭐 하는 등등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지금 김건희 씨도 비슷해요. 오히려 더하면 더한 것 같습니다. 녹취록 옛날에 얘기하셨잖아요. 예. 보면은 뭐 그 새끼 내가 이제 가만히 안 둬. 이런 말도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그렇게 뭐 까불다 보면은 우리가 정권 잡으면 그냥 경찰에 알아서 입건해요.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이거는 같은 여성으로서 전 이해하지 못한 얘기인데
진보는 미투가 자꾸 나오는 게 돈 안 줘서 그래. 그래서 깔깔깔깔깔깔 웃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건을 봤을 때 이 두 부부가 정말 부창부수다. 똑같은 사람 둘이 만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불행하다. 이 사회가 너무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팩트체크를 잘해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들과 소통도 하지 않고 그렇죠. 국민들 아픔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는 맞습니다. 최고 권력자 원투를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이 목소리가 뜨거운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저는 이 국민들이 이런 걸 좀 빨리 알아야 되는데 뭐 언젠가는 이런 내용들이 공중파에서도 좀 보도되고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유튜브에서만 하니까 좀 해도 좀 더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네. 참담합니다. 답답하죠. 네. 네. 서울의 소리가 확장성이 있으니까 더 네. 많은 분들과 교감하면 될 것이다. 저는 그냥 보고 우리 이 특별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가 시발점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또 빵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보면 네. 네, 김건희 씨, 네. 경호가 중요하긴 하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집에 갔는데 밖에서 빵을 사려고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서 빵도 같이 고르고 같이 얘기도 하고 물어도 보고 그러면은 조금 더 친서민적인 행보다. 어차피 사진 찍을 거니까 네. 그렇게 포장이 됐을 텐데 사람들을 다 밖에 기다리게 하고 본인 혼자 가서 빵을 골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아쉬워요. 죄지은 게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근데 정말 빵을 먹고 싶었나 봐요, 그때. 근데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의 수행에는 일정 수준의 경호가 붙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시민의 통제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 행사는 이렇게 정말 공적인 일 이외에는 공식 행보는 정말 최소화해야 되는 게 기본 상식입니다. 이게 내가 한번 움직이는 건 나는 금방 10분, 5분이면 움직이죠. 왜냐하면 경호받고 차량 통제받으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이동해서 움직이는 시민의 불편은 예를 들어 한 만 명이 그것 때문에 멈춰있다. 그럼 만 명의 1분을 계산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사회적인 큰 낭비입니까?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 빵 먹고 싶어서 거길 통제한다? 이 공적인 일입니까? 본인 빵 먹고 싶은 일이? 그러니까 이 공적인 마인드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공사 구분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빵을 먹고 싶으면 정말 내가 이거 먹고 싶으면 미치겠어. 그러면 비서진들에게 사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시민 불편은 없어요. 근데 굳이 본인이 나서서 거기까지 빵을 사러 가게 하고 시민 통제하고 거리 통제하고 교통 통제합니까? 그러니까 공적인 이런 권력을 사적으로 너무 이용하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이런 자격과 엄중함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렇게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네, 대한민국 네. 연구인 자격으로 대놓고 지금 대외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네.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불행이죠. 불행한 것 같아요. 김명수 기자, 네. 빵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얘기가 있다면. 뭐 제 친구도 많으니까 네. 언젠가는 빵 가겠죠. 우리 집 너무 막 나간다. 그러면 네. 네, 뭐 사식으로 빵을 넣어줄 수는 없지만은 네. 빵을 사들고 만약에 김건희가 네. 빵에 가면 네. 저랑 함께 손잡고 가죠. 다음 영상은 김건희가 남자들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나오는데요. 녹취록 보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순이 그 최은순 씨는 그 되게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뭐, 아저씨, 정대철 아저씨한테 얘기 들어봤겠지만, 그게 다 동문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런 관리를 되게 잘하고 넘어가는 거지. 아, 뒤끝없이? 네, 그러니까 얘가 어떠한 잡음이 안 나잖아. 그 전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남자들이 도움, 여자한테 도움 받았는데, 틀어야지, 어쩌겠어. 진짜 붙으면 되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되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 남자한테도 도움을 주고 명신 누나한테도 도움 받았다 이거죠? 응아 재밌네 누님. 걔가 내가 봤을 때는 난년이라고 그러잖아. 난년 난년은 난년이라니까 일반인하고는 틀리니까 확실히 나는 일반인의 그 마인드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자리에 간 거고 하는 거지 뭐. 하라고 안 하잖아요. 스킨들이 뭘 알든 뭐 하든. 네. 아 근데 저도 궁금한 게 그동안에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고 실제로 이제 실명이 거론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는데도 정말 단 한마디 얘기도 하지 않고 그 상대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도대체 왜 저쪽에서도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온가 궁금했는데 여기 친척분의 말에 의하면 뭐 관리를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관리를 뭘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하길래 그럴까요? 하여튼 김건희가 회유하려고 했는데 네. 유일하게 안 넘어간 사람이 이명숙 기자입니다. 아, 그래도 그때 뭐 1억 준다니 뭐 네. 얘기도 있어요. 월 1억이에요, 그것도. 월 1억이에요? 예. 네. 몰랐죠. 몰라, 네. 나는 그냥 1억인 줄 알았더니 네. 월 1억이에요? 월 1억이면 웬만한 사람 다 흔들리잖아요. 오. 아니, 가끔씩 그런 생각 흔들릴 법한데 안 넘어갔지만 가끔씩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기자들이 얘기하고 우리 진영 사람들 뭐 진영 상관없이 물어보는데 아 모르겠어요. 1억이 나한테 그 큰 돈은 아닌 것 같아. 한 월 10억은 줘야지. 100억 정도 넘어가지 않았을까?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김건희가 네. 남자를 길들이거나 네. 회유하려는 방식 아니면 자기가 만났던 남자들 뒷말 없게 하는 방식이 바로 이명수 기자에게 취했던 그런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돈을 이렇게 주겠다 하는데 이제 안 넘어간다는 건 웬만한 사람 멘탈로는 힘들 것 같다. 네. 네, 소장님 보면 소장님도 성격이 되게 좋으신 분이라고 난 생각해요. 아. 네, 성격이 좀 털털하고 뭐 다 이해할 것 좀 이해하고 막 그런 성격인데 아무리 처음 만났다고 남자를 네. 제가 앉아 있는 자리에 저기 좀 저하고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의자를 갖고 저 옆에 옵니다. 네. 그런데 내가 이 손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손이 있으면 손을 쑥 가져가요. 이 자세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거 보통은 반대로 성별이 반대면 이건 거의 성희롱이거든요. 당연하죠. 네. 거기서 또 멘트도 그래요. 네. 그때 그 직원들하고 그때 선거 도와준 친구들 SNS팀 애들도 한 두 명 정도 있었는데 네. 얘들아 내가 이 오빠 손금 봐줄 테니까 봐봐 하면서 얘들이 제 직원들이 제 머리통 뒤에서 보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그때 김건희 씨가 강의하면서 뭐 먹을 거를 준비했더라고요. 지금 수제버거, 빵, 수제버거하고 치킨하고 뭐 교촌치킨 그때 기억나요? 그리고 맥주 500짜리 이렇게 여러 번 해놨더라고요. 아 강의하는데 자기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얘들한테 명수 강의 대충하고 빨리 먹어. 계속 이제 신호를 하는 거예요. 침대 누워 있으면서 제 옆에 침대가 있었습니다. 누워있다 그러셨잖아요. 네. 도착했을 때. 근데 보통의 여성들은 내가 이제 어디서 입원해 있거나 네. 누가 면회 와도 내가 누워있는 걸 보여주는 게 좀 특히 남자가 오면은 그렇지. 그게 약간 좀 민망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강의를 하러 회사 사무실에 갔는데 누워있다? 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그거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나 누워있을게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 확실히 보스 기질이 있는 거죠. 아, 걔네도 네. 얘기하다가 제가 얘기를 막 때문에 손금 봐줬잖아요. 네, 손금. 그러면서 뒤에서 직원들이 얘들아 이 오빠 내가 손금 봐줄게. 한번 봐봐 맞는지 아닌지 맞춰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빠가 기억나는 게 밤일을 잘해. 그 손금에 밤일을 잘하는 게 나왔나 봐. 나 술 먹었는데 그냥 빨리 여기를 그 모면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손금 받다가 잠깐만요 제가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하면서 제가 밖에 나가 담배 하나 피고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는 기억납니다. 그래서 손금 멘트 자체가 선을 넘었네요. 이거는. 아니 그게 보통 뭐 제가 남녀를 구별하는 게 아닌데 그 누구도 남자도 여자한테 여자도 남자한테 그런 말 하기 진짜 그렇죠. 진짜 친한 사이도 쉽지 않은데 그거를 처음 만난 사람이 예, 예. 그런데 그것도 손금에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갑자기 이게 막 주술이 막 내려와가지고 내가 막 보게 된다 이게 막 보이나?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죠? 김건희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식으로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을 아마도 손금을 봐주지 않았을까. 그러면 상대방이 그래? 하면서 또 좋은 액션이 오니까 네. 똑같은 방법으로 이명수 기자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명수 기자는 그게 굉장히 거북스러웠겠죠. 우리가 대부분 손금 보면 뭐 대충 이게 우리 저희 때나 보면 10대 때, 20대 초반에 막 아직 우리 소개팅 하잖아요. 그때 우리 손금 받는 거 재미로 많이 했잖아요. 네. 저희 때도 전 그때 기억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뭐 그 생명, 뭐 건강 그런 맞아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맞죠. 근데 이 오빠가 밤 일을 잘하니까
아니, 듣기만 해도 부끄러운데. 네. 본인 말로. 그런 용어를 그 직원들이나 그 또 선거 때니까 SNS팀 그 20대 애들 친구들이거든요. 다 있는 데서? 있는 데는 네. 그랬다니까. 근데 뒤통수에서 볼 거 아니에요. 네, 네. 김건희 씨는 앞에 왔으니까 저 뒤통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와 참. 아 참 진짜 네, 정말 정말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네. 저렴하다. 이래서 대단하다고 네. 하는군요. 내가 오늘 방송에서 최고를 지금 유연하게 얘기하는 거야. 네. 나 부끄러워서 이 얘기 잘 못했거든. 네. 최초 공개네. 네. 아 이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네. 녹취 나오긴 합니다. 네. 네. 근데 얘기를 오늘 처음으로 유연하게 제 그때 느꼈던 거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당신 감정에 대해서 얘기한 게 없으니까. 네. 와 진짜 대단하다. 최은수는 네. 뭐 동업자들이라든가 친척들에 네, 네. 대해서 굉장히 같이 일을 하다가 맞아요. 나중에 다 등에 다 칼을 꼽았잖아요. 네. 그리고 법적 소송도 이어지고 있고. 근데 김건희는 전혀 다른 캐릭터예요. 맞아요. 남자들 관리를 또 주변 지인들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오늘 뭐 녹취록이 나왔지만 어떤 남자랑 사귀었어요. 근데 조금 안 좋은 흑역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또 비밀스러운 정보를 많이 알 그렇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이 안 나오게 하게끔 뭐 물질적인 거라든가 다른 부분에 서포트하고 도움을 주면서 예. 입막음을 했다. 보통 남녀 사이에 그런 관계가 이어지나요? 저도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던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러 의미로 관리를 잘했다는 게 지금의 뭐 이명수 기자의 증언이나 뭐 지금까지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좀 추측은 되기는 합니다. 다음 녹취로 이제 보실 텐데요. 자, 뻔뻔하게 김건희 계속 대외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보통 사람들과 정말 다르죠. 네. 이젠 무섭기까지 합니다. 네. 녹취록 보고 또 얘기 이어가 볼게요. 그든요. 솔직히 내가 뭐 윤석열 안 좋아하는 입장이니까 건희 누나도 안 좋아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는 가지고 있다가 뭐 나중에 뭐 하든가 뭐 그렇게 좀 고민하고 시간 여러 건 들어와 지금 사건들이 아니 그래가지고 다 이제. 이슈화가 많이 되는 거지. 윤석열보다 명시고시 이슈화가 많이 되잖아 지금. 오늘 오직 했으면 민주당 그 비상대책위원장 그 우상호가 김건희를 꼭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건희 누나가 더 그 기사화가 더 많이 되니까. 좋아할 걸. 건희 누나는? 그럼 머리 아파하는 애가 아니야. 아 그래요? 응. 다른 스케일이라니까. 아 이런 걸 즐기는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법으로 하는 거는 어차피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다 뒤에 뒷배로 다 검사 이런 애들이 다 있는데 뭐가 그런 거 겁나겠어. 하지만 자기가 화두가 되고 되게 이슈화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고 즐기는 편이에요. 부정적인 언론 여론도 즐긴다는 거잖아요. 정말 좀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명수 기자? 이 멘트도 있지만 저하고 한 7개월 동안 통화하면서 이런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가 막 뭐 김건희 씨 뭐 주가 조작 했잖아. 이게 우리 그 뭐 그 여론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논문 표절했잖아. 이게 우리가 막 비난하잖아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전혀 신경 안 쓰고 또 제가 다른 채널로도 제가 하긴 했어요. 우리가 국민들이 막 비난하잖아요. 그 전혀 저기 그런 얘기가 나오면 주눅들잖아요. 사람이란 게 자기 예가하고 불법인 게 드러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오늘 지금 녹취록도 있지만 저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네. 임시현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면 그 대선 전에 나와서 사과쇼 했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뭐 I believe 사과. 나는 내 조에만 충실하겠다. 남편을 처음 만날 난 그는 검사에서 내가 무서웠었지만 알고 보니 따뜻한 사람이다 하면서 서브스토리 쭉 얘기해서 결국은 결론은 내 대통령 되면 정말 조용히 내 조만 해서 드러나지 않겠다라고 해서 실제 대선 후보 기간 동안 안 드러났습니다. 이 국민 기만한 거죠. 네, 연기 잘 쏘. 국민 맞습니다. 기만한 겁니다. 그동안 그리고 대선 후보 기간 동안 얼마나 조미수셨을까요? 나대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소위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상황은 김건희다. V1이 김건희 씨고 V2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라는 얘기가 언론에서도 뭐 나오고 커뮤니티에서도 나오고 그런 얘기가 종종 나오면 지금 본인은 그거 굉장히 즐기고 있을 겁니다. 그래 사실상 내가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있지.
내가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윤석열 앞에 두고 꼭두가시 내두고 뒤에 수렴청정하고 있지라고 정말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정말. 녹취록을 또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정말 관종기가 있는 연예인들도 네. 부정적인 여론이나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 움츠러듭니다. 네. 어떤 연예인들은 막 공황장애까지 와서 병원에서 약 타먹으면서 버텨요. 방송 출연도 못해요. 네. 그런데 김건희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혀 그런 캐릭터가 아니야. 더 돋보이고 싶어서 환장하고 있어. 더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있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든 말든 국민들이 보기 싫다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하든 말든 정말 정말 이상한 캐릭터입니다. 네. 보기 힘든 캐릭터예요. 심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미국 언론에서 미국 언론 어디죠? 워싱턴 포스트였던가 제가 매체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제 외교에서 계속적으로 뭐 옷을 엄청나게 많이 갈아입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똑같은 옷을 입은 적이 없어요. 어디 대외 활동에서. 그러니까 뭐 빨래 건조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조롱을 합니다. 예. 다음 얘기는 김건희 종교에 관한 얘기인데요. 김지현 소장님 궁금하시죠? 종교입니까? 자, 김건희 종교가 뭔 것 같아요? 아니, 종교가 너무 헷갈려요. 어디 교회 구약도 다 외운다고 하지를 않나. 이제 요새는 또 무슨 어디 절 자주 가시더라고요. 어디 이제 진관사? 거기도 되게 자주 가고. 그리고 또 이제 건진과 또 천공도 또 주변에 있고 또 실제로 본인이 나는 도사와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죠.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도사랑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는 건 난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 네. 도대체 무슨 종교인지. 이명수 기자 또 손금도 네. 봐주고. 네, 맞습니다. 종교가 뭔지 지금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런데 친척 녹취록에 네. 나와요. 아, 또 종교까지 나옵니까? 네, 녹취록 보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 뭐 교회 다녔다고 그 얘기하더만. 나하고 통화할 때도 나한테 교회 다닌다고 막 그런 얘기 했다니까. 자기네 직원들도 성경 공부하고. 그 여호와 증인이라니까. 여호와 증인? 고등학교 때 여호와 증인을 믿었으니까. 걔네들이 전파해준 애들이 집으로 와서 그거를 하더라고. 아, 그러면 그 대련 아파트로 와서 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라니까. 고등학교 때면 어디 살았어? 거기 누나? 장미, 장미. 아, 장미 아파트. 종교에 대해 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직접 가봤잖아요. 그렇죠. 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 대전 때 뭐 보니까 저하고 그 통화하면서 뭐 그 기독교 믿고 자기가 성경 공부 직원들하고 한다 막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제가 직접 가봤지 않습니까? 책도 얹고 뭐 저기 성경책 찬송가도 산소가 책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없어요. 예. 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김건희 씨 거짓말했잖아 국민들한테. 아 생각하기 열받네. 아니 그 네. 구약 성서 다 외운다고 하니 머릿속에 있어서 책 없는 거 아닌가요? 필요 없으니까. 아, 직원들하고 성경 공부 하는데 온탁에다 태블릿 두고 이제 성경 공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성경 책이나 찬송가도 없었다 이거죠. 네, 자기가 뭐 구약 뭐 다 외운다고 이렇게 하지만 다른 그 직원들은 성경 책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무실에 배치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만한 것 대체 그게 없다 이거죠. 찬송가도 네. 없다.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한테는 뭐 기독교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도 불교를 믿는다. 그리고 무속인들하고 굉장히 친하다. 네. 그리고 행사 때마다 여기저기 종교도 다 다닌다. 그런데 네. 뭐 대통령이 아내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정확하게 자기 종교에 대해서 말은 해야죠. 네. 왜 말을 못해? 그 공인이니까. 그것도 국가에 대표하는 대통령 국가 원수와 배우자 아닙니까? 그거는 떳떳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조 바이든 대통령 가톨릭이라고 딱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종교 믿는 게 없으면 차라리 무교라고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뭐 성경은 또 다 외운다 그래. 뭐 도사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 좋아해. 또 어디 불교 가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 뭐 어릴 때부터 다녔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 하나 뚜렷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마저 이렇게 못 갖출 만큼 그렇게 뭐가 뒤에 캥기는 게 있는 거냐라는 의심을 우리가 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친척 녹취록에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여호와의 증인은 이쪽 교단에서 이단으로 취급을 받아요. 그런데 정말로 아직도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다라면 네. 지금의 김건희가 종교를 말을 못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죠. 네, 그죠? 좀 공격받을까 봐. 네. 그리고 자기 지지자들한테도 조금 너 왜 그걸 믿냐. 건강한 종교 믿을 수도 있는데 네. 아니면 정말 무교라고 얘기하든지 네. 당당할 수 있는데 그렇게 또 지탄받는 것을 또 두려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종교가 정확하지 않는 영부인 네. 대통령. 네. 알 수가 무게, 없습니다. 무속에다가 뭐 여호와의 증인, 기독교, 뭐 기독교라고 자기 신자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네. 그거는 네. 뭐 통화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네. 네. 종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김건희 과거하고 네. 남자 관리에 대해서 녹취록을 다 보셨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회를 거듭할수록 놀라웠고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제가 스스로가 자괴감이 듭니다. 아, 이럴 것 같았다. 아, 이럴 수 있지. 아, 이보다 더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자괴감이 드는 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굉장히 불행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우리의 국격과 국민들의 자존심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나올 내용이 뭔지는 저는 아직은 모릅니다만 겁도 나면서 이제 어디까지 이분이 한계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한편으로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게 계속 밝혀지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결국 국민도 아셔야 된다라는 그런 양극의 생각이 좀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밝혀지면 네. 밝혀질수록 국민들이 멘붕에 빠질 것 같아요. 충격받을 네. 것 같아요. 네. 이것 때문에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 정말 공개해야 되나 말아야 네, 되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공인은 네. 끝까지 현미경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네. 나라의 뭐 법률도 지켜가면서 진짜 올바르게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자괴감을 느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명석 기자가 좌절감도 들고 혀를 차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해주고 긍정적으로 대하는데 김건희 얘기만 나오면 말이 필요 없어. 뭘 물어. 혀만 뭘 물어. 끌끌 차고 있습니다. 네. 그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네. 내일 진행될 방송은 김건희 남자 총 몇 명인가?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뭐. 몇 명일 것 같아요? 저는 뭐 상상이 안 됩니다만, 어쨌든 뭐 제가 아는 사람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습니까? 걱정이 되네요, 갑자기. 아이고, 있지. 있어요? 예. 공개적으로 하는 아니 거잖아요. 소장님 저하고 나 차이 별로 안 나기 때문에 분명히 아 그럼 내가, 유명한 분이라는 네, 거겠네요. 유명한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일요일 1시 네. 방송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는 진실의 잡초입니다. 아무리 밟아도 저희가 갖고 있는 특히 이명수 기자가 취재한 진실은 묻을 수가 없어요. 네. 네. 동토를 뚫고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자 김건희 윤석열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자는 더 이상 없다. 그리고 함부로 나대지 마라. 어? 이명수 기자. 예. 마지막으로 할 말 없나요? 아유 오늘 방송은 진짜 시청자분들이 보고 나서 자괴감 느끼지 않았을까. 이 말로 줄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임세현 소장님, 네. 이명수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소포다 팀들이 잡아요. 일본한테 유린당했는데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 도움을 받을 경우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응원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할 말씀이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분인가.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SE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태 PD입니다. 자, 김건희 친척 12시간 녹취록 대단한 김건희 네 번째 방송 이어집니다. 김건희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있냐? 더 이상 나올 얘기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김건희 파도 괴담뿐인 김건희에 관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임영수 기자가 7개월 동안 취재한 내용이에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젊었을 때 김건희 씨하고 절친이었던 친척 A 씨와 12시간 통화했던 서울의 소리 임영숙 씨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생경제연구소의 임세은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는 김건희 과거하고 남자 관리 알아봤죠. 특별히 뭐 인상에 남았던 내용이 있나요, 두 분? 많아가지고 아니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기억에 차곡차곡 쌓인 게 또 새로운 내용 나오고 그때 그랬지 맞아 이게 더 신선한 거예요. 일단은 저는 종교를 밝히지 못하는 것 그건 이제 어쨌든 공적인 인물로서의 이런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공감 능력 없는 김건희. 공감 능력 없는 김건희.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영부입니다. 영부입니다. 가슴 아프다. 우리들이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지난번 방송이었습니다. 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말이 있어요. 네. 국민과 언론의 견제를 거부하고 부패를 향해 달려가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우리가 끌어내려야 되죠. 네. 우리가 끌어내릴 겁니다. 네. 오늘 방송은 김건희 남자에 대한 얘기예요. 드디어 그들의 실명 이름은 거론 안 되지만 추측 가능하게끔 남자들이 공개가 됩니다. 자, 방송 끝날 즈음에는 여러분들 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로 아 정말 그 정도 많았단 말이야 하면서 깜놀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좀 사적인 영역이기도 해서 좀 두렵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가장 최고의 권력에서 그 배우자이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 위에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니 어쩌한 철저한 검증은 국민이 알 권리로서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난 이제 두려워. 무서워요. 알고 싶지가 않아졌어 이제. 아, 저도 어떻게 하면 좋아? 저도 올해 한 47년 살았지만 우리 뭐 보면 좀 남자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사귈 수 있는 뭐 몇 명 사귀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성치고 최근에 또 제가 그 좀 가까운 사람한테 그분은 이제 옛날에 청와대에도 근무했었었고 기자 출신이고 지금은 뭐 그런 건 안 하지만 술자리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제가 이제 지난주에까지 이거 했잖아요. 보도되고 나와가지고 술자리에서 김건희 남자 관계 옛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씨 내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그분이. 나 깜짝 놀랐어 씨. 그분은 이제 뭐 그 옛날 기자 출신이고 뭐 광범위하게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와 저보다 한 20명 얘기하는 거야. 그래요? 나 깜짝 놀랐어 진짜. 그래가지고 아, 내가 더 물어볼라 하다가 이게 막 좀 어려운 사람이어가지고 그 사람도 술 한잔 먹고 나한테 얘기한 거여가지고 네. 진짜냐 했는데 거짓말 시킬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열한 몇 명 정도 되는데 그렇죠. 그 기자분 한 20명 정도 얘기했다고? 기자 예전에 기자 출신. 네. 아, 예전 기자 출신. 네. 방송에 공개 못하죠. 네, 그렇죠. 그분 방송 끝나고. 네. 끝나고. 50명이든 100명이든 그 사귄 게 뭐 문제가 됩니까? 남녀가 좋아하면 사귈 수도 있고 뭐 연애를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비판하고 싶진 않지만 다만 그 과정에서 뭔가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내가 이득을 취했다던가 그리고 그런 게 처벌받지 않았다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 권력 이게 남자 사귀면서 뭔가가 편취가 되고 그게 권력과 연결되어 있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네. 분류는 또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김건희 씨가 네. 그런 상황이었다면 네. 그것 또한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사과를 요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남자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도덕성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먼저 녹취록 보고 다음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현무과 의사 나 꼭 만나고 가시죠. 근데 그거를 그 집을 여기라고 얘기를 해주면
연도까지 내가 딱 네이티브 주소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월세를 했겠지 전세를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겠죠. 그 건물주를 만나면 거기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야. 소유자를 타고 타고 들어가면 나오니까. 그렇죠. 하긴 뭐 병원 이름? 이름은 몰라.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은 모르는데 그냥 비만 클리닉 비만과 비만 진짜 여기에 무슨 유전자가 있어라고 할 때에다가 저거 명신이가 있었어요. 에? 명신이가 있는데도. 아. 이혼했는데. 이혼했는데도. 후보가 있는 애야. 아 그럼 지금 또 만날 수 있다는 지금은 아니고. 아니겠지. 건희 누나 그 의사를 어떻게 만났다 했지? 자기 병원 가. 병원 가. 아사. 아사 병원 가지고. 만난 사람. 근데 엄마가. 걔를 만난 거 대단한 거야. 만났다고? 엄마가? 유진이가? 의사를 만나게 하, 의사를 미주제 만나고 만나라 결혼해라 이렇게 붙여서 한 거지. 아 그 은순이 아줌마 이게 막 이게 강요로 해서 이게 결혼했구나. 원치 않는 하와이 신혼여행 갔어. 하와이로? 하와이로? 며칠도 한 달도 안 되고 나오더라. 중사도 나왔다고. 나왔다고. 처음 듣는 얘기죠. 네. 김건희 첫 번째 결혼 상대자가 네. 산부인과 의사라는 얘기인데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원래 공식적으로는 윤석열이 첫 번째 결혼 상대자 아닙니까? 아니죠. 제 1회 결혼식이 있었어요. 있었죠. 예, 그 우리 아내 선생님이 맨날 제 1회 결혼식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또 제 2회 결혼식 그 또 참석했었고 아내 선생이 네. 예, 제 1회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산부인과와의 산부인과 의사와의 결혼식이다. 네 맞습니다. 예. 몇 년도입니까? 99년 3월. 예, 3월 경입니다. 그러면 혼인 신고는? 안 한 거네요? 형부 박해지는 분이 얘기 나온 것처럼 뭐 결혼식 이루고 나가지고 한 달 만에 이혼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한 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니 친척인데 그 거짓말 시키겠어요? 이분 말이 맞는 거죠. 그 말이 맞죠. 이분 결혼식도 그럼 가셨다는 거 그럼요. 거예요, 이분 또 결혼식장 추후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이분이 결혼식장에서 큰 역할을 또 한 게 있기 때문에 또 그 얘기를 또 저한테 얘기해 줍니다. 결혼 그날 이제 산부인과 의사하고 결혼했을 때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을 했다. 이제 추후에도 나올 겁니다. 근데 기자님이 어쨌든 이혼한 분이고 지금은 자연인일 네. 텐데 그때도 자연인이었지만 이분을 만나려고 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아니 그거를 이렇게 숨기잖아요. 네. 김건희 씨가.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안혜옥 선생이나 몇몇 이제 그쪽에서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저기 지금 재판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네들이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인정을 안 합니다. 안혜옥 선생님 또 이제 결혼식이 있었다. 호의 하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큰 새로운 증거를 또 재판에 사용되지 않을까. 이분도 갔다 왔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네. 재판에 지금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를 만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김건희, 네. 당시의 김건희 네. 소상하게 좀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하여튼 꼭 찾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예. 네. 저기 혹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씨가 첫 결혼식이어가지고 하객들이 많이 온 걸로 알거든요. 그 친척 A 씨가 저한테 얘기해줬으니까 또 그 당시에 첫 결혼식으로 해가지고 좀 하객들이 많이 온 것 같은데 그때 참석했던 분 있으면 서울의 소리로 좀 제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9년도 노보텔. 노보텔. 예, 노보텔. 노보텔. 예. 강남의 노보텔. 예, 강남 노보텔. 역삼동에 있는 예. 강남 노보텔 예식장에서 결혼식 99년도 3월입니다. 네. 또 노출하게 보면 최은순이 네. 네 주제 걔를 만난 건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결혼을 밀어붙이죠. 그런데 보통 딸 같으면 아무리 밀어붙여도 내가 싫으면 그쵸? 결혼 안 하죠. 그리고 그런데 결혼을 해요. 특히나 이제 김건희 씨 그동안의 이제 성격들을 보면 굉장히 주장도 강하고 약간 스케일도 와일드하고 이런데 그때 또 엄마 말을 굉장히 잘 들었나 보네요. 잘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엄마가
돈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엄마 말을 좀 잘 따랐던 걸로 제가 친척 A씨하고 통화하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그리고 그 김건희 씨 최훈신 그 자식이 저기 남매가 사남매잖아요. 엄마가 돈이 많으니까 자식들이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건 있다고 그 친척 A 씨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녹취록이 나오는 대로 한 달도 안 돼서 헤어졌다고 하면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한 달도 안 돼서 헤어진 거면. 그래서 둘 사이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따로 있다던가 뭐 실수를 누군가 했다던가 뭐 이런 게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있나 싶습니다만. 결혼 한 당사자 산부인과 의사분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뭐 산부인과 의사가 나서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주변 분들이 제보를 주면 당시 어떤 일로 둘 사이가 틀어졌고 파탄이 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어지고 나서도 뭐 병원 개업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을 줬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녹취록에 쭉 나온 분들을 보면 항상 그런 남성분들이 이렇게 조용하고 별로 탈이 없었던 거는 이렇게 경제적 도움을 이렇게 줬기 때문인 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또 가능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네. 대필편에 나온 홍석화 씨. 네. 그분은 좀 달라요. 그죠? 김건희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어. 키다리 아저씨였어. 네. 마르지 않는 샘물이었어. 다 퍼졌어요. 네. 그런데 다른 남자들, 녹취록에 나온 남자들을 보면 김건희가 다 퍼졌어. 그건 좀 이상하죠. 아니 네. 저는 그 저기 홍석화 씨, 그 회사 H컬처 테크놀로지 그 회사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가 대외 활동을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발이 넓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일거리들, 그 저기 콘텐츠 진흥원에서 네. 이제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거 따내고 그래서 서로 윙하고 그 김건희 씨는 학력 그 사람의 학력 뭐 특허 그런 거나 이제 도용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뭐 서로 이제 공존하는 관계이지 않았을까. 네. 윤석열을 또 돌아보면 네. 윤석열은 홍석화과일까요 아니면 다른 남자들과일까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일까요 아니면은 김건희가 퍼주는 그런 상대일까요? 근데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네. 윤석열이 김건희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죠?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아마도 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씨를 굉장히 의존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걸 아는 김건희 씨도 어떻게 보면 단 든든한 뒷배로 지금 이용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로.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양평 공지구 같은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도에 나온 것도 의하면 윤석열 그 당시에 여주 지청장인 시절에 그랬죠. 그 당시에 이제 여주 시장인 분이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님 지금 잘 생각났는데 그분이랑 엄청 절친한 양평 관계였어요. 양평 군수였어요. 네, 군수였던, 양평 군수였어요. 네. 김성교. 네, 그분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 양평 공흥지구가 이상하게 농지를 용도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건 매우 드문 일이고 실제적으로는 불법인 정황이 여러 가지 보도에 하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지나갔던 상황들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이 검사라는 그 어떤 막대한 특히나 여주 지청장은 그 동네에서는 뭐 고을의 왕이래요. 그런 지위를 적절하게 가족들이 잘 이용한 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저기 소장님 얘기 덧붙이자면 그 양평 공지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그 회사 그 엄마 회사잖아요. 네. 가족들이 다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친척 A 씨 얘기는 거기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나니까 수익 나가지고 자식들이 이제 지분 받겠죠. 뭐 다달이 받는지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1년에 한 번씩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이제 떵떵하게 뭐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잘 살았다. 남매들이 네네. 지금 예, 다 거기에 뭐 이사로 등재돼 있고 막 그러니까 김건희 씨도 물론 올라가 있으니까. 네. 예. 하여튼 양평 공지구가 정말로 당시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이 뒷배를 허줘서 그때 뭐 불법 탈법 의혹들 다 묻어줬다라면 네. 그것 또한 엄청난 스캔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네. 예, 검찰이 또 사건을 무마시키고 있죠. 네, 뭉개고 있죠. 또, 예, 최은수는 무혐의 처리하고 네. 그냥 뭐 문서 위조로 그냥 네. 오빠만 지금 뭐 송치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이, 가족 법인인데 이 건이 엄청난 일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농지를 아파트를 짓기 위한 용도 변경은 굉장히 어려운 사례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문서 위조의 이런 정황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권이 그냥 지나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었죠. 이른바 약 800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이제 부담금을 내라 하는데 그 부담금이 점점 줄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정들이 매우 의심스럽고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고 건설을 이제 시행을 자주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어떻게 이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죠? 뭐 이렇게 의구심을 표해요. 근데 아무런 뭐 불기소 처리되고 혐의 없음이 나왔다? 이거는 정말 국정조사를 넘어서 특검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그 과정에 만약에 그 당시에 여주지청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그 의원 김성규 의원 양평 분수였죠. 이 두 분이 어떠한 얘기가 없었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이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국민께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뭐지? 여기 농지 갖고 이제 아파트를 만들어가지고 엄청 많은 수익이 났지 않습니까?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윤석열 뒷배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이제 그 남매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네. 분노하셔야 됩니다, 진짜. 네.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윤석열이 여주지청장이었는데 그렇게 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는데 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거쳐서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얼마나 좋아할까? 그리고 또 뭘 해먹을까? 이런 의심도 들어요. 네. 그걸 또 추적하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녹취록에서는 네. 그 이름도 유명한 양재택이 나옵니다. 네. 둘은 네. 서로 사귀었던 사이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 녹취록을 들어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생각이 확실히 바뀔 거예요. 네, 녹취록 보고 또 이해가겠습니다. 네. 8층에 그 명신 누나 살았다는 거죠? 2층. 2층에 살고 누나네가 네. 8층 살았다는 거죠? 정유택 아저씨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 양재택하고 사귈 때 밥 먹으러 이제 그건 맞대요. 밥 먹고 아침에 밥 차려줘서 올라와서 같이 밥 먹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양재택하고? 네. 같이 밥 먹고 저희 엄마한테도 큰절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때 김건희 남자로 알려진 양재택이 네. 나옵니다. 네. 검사 출신이죠. 아, 결혼했던 검사가 그 미혼인 여자 집에 가서 그 친척 8층 가서 밥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관계입니까, 그게? 아... 저분이 직접 봤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분 친척 A씨 어머님이 밥 차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절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 양재택 유명하죠. 뭐 같이 유럽 여행도 갔다. 그리고 김건희는 뭐 둘이 간 게 아니고 네네. 가족들끼리 뭐 패키지 여행 간 거다, 섞여 간 거다 그렇게 이제 물타기 하고 있어요. 네. 어떤 게 실체적 진실인지 그것도 밝히고 싶어요.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뭐 패키지 여행을 갔다고 하더라도 이명숙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유부남이었어요, 양재택은. 네. 유부남을 껴서 어떻게 패키지 여행을 가요? 전혀 모르던 사이도 아닌데 둘이 친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최은순이 미국에 있는 양재택 부인에게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까지 했어요. 네. 그리고 양재택은 나중에 뭐 검사 특활비로 그 다 갚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자입니다. 그러면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네. 둘이 사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뭐, 그럼 2천만 원을 또 보냈다는 이건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부인에게 줬다는 그렇죠. 거. 그렇죠. 네, 최은순이가 보냈어요. 아니, 난 이해가 안, 납득이 안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지금 뭐 여기 녹취록에 의하면 친척 집에 가서 절도 하고 밥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아니, 얼마나 친한 분이 친척 집에 가서 절도 하고 밥도 먹지? 난 아무리 누가 친해도 친척 집, 우리 집에도 누굴 초대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친척 집까지 갔다? 그리고 제가 이상한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김건희가 두 사람 사귀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계속 부인하는 이유는 양재택이 당시에도 검사였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최은순이 굉장히 여러 가지 법적 소송에 휘말려 있었어. 그러면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양재택이 네. 뭔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네. 그걸 감추고 싶은 게 아닌가 의심스러워요. 그렇죠. 자, 양재택 건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다음 녹취록을 볼 예정인데 굉장히 네. 또 충격적입니다. 여기에는 한 명이 아니에요. 얼마나 또 충격을 먹어야 됩니까? 각계각층의 남자들이 다 거론이 돼요. 네. 몇 명인지 셀 수가 없어. 지금까지 어느 매체에서도 공개된 적이 없는 김건희 남자 편례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영상 보시고 얘기하겠습니다.
미주크라는 남자도 만나고 그랬던 것 같아. 걔가 어. 쫓아다녔구나. 아, 쫓아다녔다고? 어, 그래서 네. 걔네 엄마 환갑된가 하여튼가 그 라마다에서 그 걔가 와서 노래해줬어. 정순 아줌마 60 환갑자지. 은순이 때. 한쪽 사이드에선 인물이 좋은 남자를 만나고 한쪽에선 권력을 있는 남자를 둘을 데리고 있던데. 아 그랬어요? 아, 20대 때부터 그랬어요? 그 몇? 네, 옛날에부터. 옛날부터 그랬지. 그러니까 뭐, 뭐 남자가 워낙 많았으니까 뭐 하나 만나고 그 사람만 만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그 머리가 좋아야지 만나는 거거든, 그런 것도. 당연하지. 한 사람만, 스케줄을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머리를 굉장히 잘 쓰는 거지. 우리 같으면 그런 걸 잘 못하고 나는 그런 케이스가 안 되니까 그릇이 안 되니까 네. 되게 존경스러웠어. 아아 그. 어 너무 대단하잖아 정말. 그렇죠. 아 20대 때 누나하고 같이 그 왕래하고 그럴 때 30살 초반이었지 걔도. 걔는 교수하고 사귀었다 맞아? 내가 무슨 과인지는 몰라. 어느 과에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 근데 어찌 됐건 이제 몰라. 아 이게 무서워 말이. 새로운 인물이 또 나왔네요. 뭐 뮤지컬 하신다는 분 같고 구체적으로 또 누군지는 뭐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수 네, 이름도 나오는데. 네. 네. 저는 말씀 좀 해주세요. 전 그건 아직 다 저기 가렸는데 전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고 성함도 대학, 다 알고 있다. 네, 성함도 다 알고 있죠. 예, 저기 뮤지컬 배우하고 성악가. 성악가. 예. 뮤지컬 배우 따로 있고 성악가 따로 있어요. 아, 따로 네, 따로 있는 거. 또 락 가수도 있어요. 아, 저? 여기에서는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네. 락 가수도 있어요. 락 내가 가수? 내가 되게 좋아했던 우리 저기 김명선 부장님이 김명선 부장님이 잘 아실 수도 있겠다. 김명선 부장님 또 우리나라 1세대 락 밴드여가지고. 예. 제가 그 당시에 그 락 가수 같은 경우에는 노래도 진짜 중고등학교 때 많이 따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들 그런 굉장히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 그 중에 이니셜 첫자만 공개 부탁드릴게요. 궁금해요 정말로. 아 그러면 괜히 내가 이게 철자만 얘기해도 또 요즘 네티즌들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 예전에 사귀었던 것 같고 공개 받는 건 지금 저는 좀 그런 그래서 말씀드리기 그랬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아니 뭐 이제 국민 가수도 있다 그러고 뮤지컬 배우, 성악가, 락 가수 그리고 유명하신 분들이라고 하니까 다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되게 매력적인가 봐요. 나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게 보통 한쪽에서는 인물 사겨집니까? 내가 사귀고 싶다고? 네. 아 이게 녹취록에도 보면 그 친척 A 씨가 한쪽에서는 인물, 한쪽에서는 권력 같이 이렇게 야, 머리도 되게 좋은가 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친척분도 뭐 이게 보통 머리로는 이게 네. 어떻게 스케줄링 하는 거나 헷갈릴 수도.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뭐 명수야 할 걸 모르게 딴 이름 할 수도 그렇죠, 괜찮아요. 그렇죠. 헷갈리잖아. 헷갈리지. 네. 그러니까 머리도 굉장히 비상하다 그런 쪽에서는. 네. 그런 쪽으로 DNA는 진짜 발달된 그러니까요. 사람이다. 네. 근데 진짜 근데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어쨌든 유명하시고 사회적으로 저명 있는 분들이잖아요. 여기까지 나온 거는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 저 사람 사귀어야지 하고 맘먹으면 그게 어떻게 사귀어지냐는 거야. 그러니까 말입니다. 난 이게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니까 잘 몰라요.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매력적이게. 그게 가능한가요? 나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주위, 되나? 아니 주위에게도 20대 때 30대 때 친구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남자 많이 만났던 주위에 없었어요? 아니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그래도 유명한 사람 그렇지. 만난 친구는 없죠. 그렇지 네. 동시다발적으로는 그 중에 뭐 한 명 정도는 유명할 수는 있는데 네. 아니 뭐 저는 그때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유명한 사람 만난 친구들을 본 적이 없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게 근데 너무 신기한 거 도대체 이분의 매력이 뭐길래 이렇게 다들 빠져드는 것인가.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대단하네. 매력이 뭔지 우리 진영에 있는 뭐 시민들은 다 비호감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나? 과거에 뭐 30대 때 20대는 뭐 모를 수 있어요. 네. 모를 수 있는데 근데 과거에 뭐 사진들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 사진 봐도 매력이 1도 없어. 아니 이게 무슨 또 다른 게 외모뿐만이 아니라 네. 뭔가 빠져드는 매력이 있으니 왜냐면 아무리 예뻐도 매력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정말
이 매력이 뭘까를 내가 궁금하게 되네요. 그, 이 우리 그 제보자 A씨가 옛날에 이제 그 성형 드라기. 성형은 그 당시에 좀 조금은 했겠지. 성형이 미리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조금만. 아, 좋으면 그 예전에 주위에서 김혜수 닮았다는 얘기 들으면 굉장히 좋아했다. 아, 김건희 씨가 네. 김혜수 닮았다고 네. 하면. 네. 지금은 이제 말랐잖아요. 네. 예전에는 되게 좀 이게 살집이 좀 있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명수 기자도 잠깐 말을 했지만 네. 한편에서는 인물 좋은 사람. 한편에서는 권력이 사람. 권력, 예.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런데 인물 좋은 사람도 만나고 싶고 자기 신분 상승을 위해서 권력 있는 사람도 만나고 싶고 정말 김건희는 욕심쟁이야. 아, 대단하다 욕심쟁이야. 진짜. 그래서 대단하다. 여기서도 녹취록에 대단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대단하다란 말 말고는 딱히 또 나올 말이 없습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자, 혹시나입니다.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항상 그래왔던 건 아니겠지만 동시에 두 명을 만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녹취록에 보면. 그죠? 그리고 양재택 만날 때 홍석하도 함께 만났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네. 지금, 나우 뭐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어떻게 아이, 보세요? 아유, 마이 그건 좀. 아씨, 왜 답변 유도하세요. 그냥 시청자 여러분들 그냥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무섭습니다 진짜로. 아, 나 진짜 무서워. 그것도 진짜. 아마도 뭐 이명수 기자가 취재할 거예요. 그리고 공개할 거예요. 그죠? 예. 아. 지금은 어렵지만. 네네네. 네. 이명수는 말하고 싶다. 하지만 지금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자, 점점 얘기가 흥미진진해지죠. 네. 자, 다음 보실 녹취록은 김건희가 왜 윤석열 옆에 있는지 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김건희의 이 방송을 보면 나 뜨거워서 다니지는 못할 거예요. 녹취록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이 통화하고 나면 누나 내 가스라이팅 당하는 기분이 많이 느꼈거든요. 통화하고 나면 밤 한 10시, 11시에 통화하지 막 새벽에도 통화한 적도 많거든요. 남편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새벽에 했냐.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이야. 지금 걔가 그 남자가 권력 때문에 같이 있지 그 남자가 명칭을 좋아할 스타일은 아니야. 정말 아니지. 김건희에게 우리 이명수 기자가 가스라이팅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근데 뭐 내가 통화하면서 뭐 저런 여자한테 내가 당할 예, 그런진 않았습니다. 예. 끊고 나면 내가 왜 하도 많이 들어주셨는데 나 질문 던져야 되는데 그 틈을 끼어서 이제 빅 공간 때 내가 질문을 하고 막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들어줄 수밖에 없죠. 자기 얘기만 하고 하소연만 하고 그렇죠. 남 비방만 하고 그렇죠. 네, 그런 그게 가스라이팅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근데 보통 저도 이제 기자들이랑 통화를 많이 하는데 네. 기자들과 통화할 때 내가 오히려 말을 좀 적게 해야 되는 그렇지. 편이거든요. 네. 내 말을 막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약간 금기예요. 우리가 어쨌든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근데 본인 얘기를 막 하고 질문할 틈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 친구처럼 생각하고 뭐 이런 건가? 정말? 그래 지금 또 보면 제가 7시간 녹취록 보도되고 나가지고 TV 조선 쪽에서 조선일보 쪽에서 이제 저한테 연락 오고 그랬던 친구가 있어요. 네, 기자가 네. 있어요. 김건희 지금 기사들도 이제 좀 많이 빨아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네 보고 있는데 기자들하고 그렇게 그 관계를 맺을 것 같아 지금 또 그냥 뭐. 뭐 조선일보 모 기자가 만약에 있으면 그냥 뭐 나이 아는 그냥 뭐 기자야 그냥 오빠 동생으로 하자 뭐 그렇게 식으로 지금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예전에 이명수 기자님 7시간 녹취 나오기 전에 예. 아마 오마이뉴스에서 단독을 나왔던 것 중에 아 뉴스버스 아, 뉴스버스인가요? 오마이뉴스인가? 아 맞아. 거기서 단독으로 예, 뭐 동갑인가 한 살인가. 그 기자가 유영식 기자님 말씀하시는 아, 거네. 기자. 네. 오빠라고,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 뭐 했던 게 돼서 특별히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부분이 이제 어떠한 기자와의 취재원과의 관계를 떠나서 그냥 일단 친화력으로 그렇지. 뭔가를 내 편으로 만들고 뭐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DNA, 보통 이게 이제 일반인은 그럴 수도 있다고는 제가 아무리 100번 양보해도 하겠지만. 지금 어쨌든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최정점의 권력에 바로 측근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오히려 그보다 더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기자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저는
저는 제 DNA로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얘기만 주구장창하고 네, 그것도 그렇죠. 뭐 하지 말아야 될 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사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아. 네. 정말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리고 뭐 녹취록에 나오면 새벽에 통화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단하다라고 그 친척 얘기를 하는데 네. 새벽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 새벽에 한 1시간 40분 가량의 네, 통화 했죠. 했죠. 네.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이제 낮, 밤, 저녁 이게 있잖아요. 이게 낮에는 아예 통화가 안 됩니다. 아. 예, 한번 초반에 한번 전화 한번 그 저기 해 뜰 때 전화해 보면 겨우 받아주고 뭐 자다 일어나 목소리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초반에는 보니까 아 예, 올빼미구나. 아, 밤 시간 새벽 시간에 이제 활동 많이 하는구나. 그걸 이제 7시간 녹취록 때 7시간 통화하면서 알았죠. 임세훈 소장님도 네. 좀 이상하죠. 그 새벽 시간에 기자하고 그렇게 몇 시간씩 여러 번 통화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뭐 저도 이제 공보 활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뭐 새벽 가리지 않고 통화를 하긴 합니다만 그때 정말 필요한 일 있을 때 예. 진짜 급박하게 물어봐야 될 때 전화를 저도 받고 최대한 빨리 끊고 마무리를 하지 한 시간 반을 둔 기자랑 통화해 본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네. 예. 그것도 새벽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또 일반 정상적인 부부면 남편이 뭐라 하죠 보통은 그거예요 네, 네. 난리 나죠 다른 정상적인 부부면 난리 나죠 근데 네. 저하고 그렇게 수십 차례 야간에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부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부부 사이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계속 네.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말 친한 동료나 친구인데 이제 성별이 다른 네. 사람이 이면 아무리 친해도 새벽에 1시간 반 이상 통화하는 건 서로가 되게 조심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바깥 남편이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네. 근데 그것도 기자랑 그렇게 통화를 한다? 아 저는 전혀 이게 1도 이해가 안 됩니다. 김건희 남자 총 몇 명인가? 마지막 녹취록이 공개가 됩니다. 자 녹취록 보고 다음 얘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걔는 대단한 애예요. 자기는 술 한 잔도 안 먹는다고 그 진우 오빠가 인터뷰 한번 옛날에 그 대선 때 얘기했는데 술 잘 먹잖아요. 글쎄 모르겠어요. 건강 생각해서 안 먹나 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먹었을 거 아니야. 걔는 원래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이랑 많이 마셨지. 젊은 애들은 다 안 마셨어. 말이 안 통하니까. 아... 젊은 애들은 우리 또래 애들은 뭐 그때 어릴 때는 뭐 어디 이런 애 저런 애야지 뭐 권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지.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있어도. 안 만나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걔는 어떻게 보면 큰 그릇이죠. 누님 옛날에 그 하얏트 제재에 갔을 때 누나가 만났다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니까 누나한테 뭐라 그랬다 한 거 복을 찼다. 아니지. 복을 찬 게 아니라 궁금한 나 같으면 궁금해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해서 만날 텐데 왜 안 만났냐 이랬지. 이죠 국회의원 했던 사람. 나 같으면 뭐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해서라도 한번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다르구나. 아 명신 누나가. 그 저도 뭐 젊었을 때 그 하얏트 호텔에 그 JJ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그 여러 번 출입했었는데 거기에 그 이 친척 분이 이제 친구분들하고 놀러 갔나 봐요. 놀러 갔는데. 국회의원 출신의 어떤 분이 이제 술이 좀 채워가지고 좀 이야기 좀 하자고 이렇게 한 일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만났냐. 뭐 그런 얘기를 김건희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옛날 과거, 옛날 왜 권력자들에게 네. 내 같으면 막 얘기라도 들어볼 텐데 그런 내용입니다. 임세현 소장님은 네.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을 거 아닙니까? 30대 초반이라고 네. 했는데 김건희 씨는 네.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놀러 가서 그런 사람들하고 말 섞고 싶어요? 아니 뭐 전 그런 본 적은 없는데 굳이 놀러 가면 좀 즐겁게 놀고 싶지 어른들 만나면 막 비유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후배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국회의원 출신이라고 하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엄청 유명 우리가 국회의원들 사실 얼굴 보면 잘 몰라요 누군지. 네. 네. 근데 그래도 좀 유명한 분이니까 알아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 추측으로는 김건희가 그런 말을 한 배경에는 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이게 나이 차이는 그게 뭐 남녀가 만약에 만난다고 하면 좀 중요한 기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 김건희 씨 패턴들을 살펴보면 꼭 보면 이게 뭔가 권력이 있거나. 뭔가 뭐 뭔가가 돈이 있거나 뭔가가 이렇게 본인한테 도움을 주는 분들을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움 주는 사람들을 만나서 본인이 뭔가 혜택을 입거나 뭔가 성과를 이루고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사적 만남을 그냥 교분 쌓고 서로 건강한 만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뭔가 신분 상승의 도구로 남자를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게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친척 A 씨가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아, 저 우리 놀러 갔는데 나이 그치? 맞는 국회의원 출신 그 사람이 말을 걸어.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국회의원 출신 또 술 한 잔 먹었으니까 그 저기 친척 A 씨한테 다가가지고 말 좀 걸어보려고 한 거죠. 그럼 안 되죠. 나이 차이 네? 많이 나는데 자기 소리하고 놀아야지. 그러니까 근데 당연히 피하는 게 맞는 거다 이거죠. 네네. 친척 A 씨 얘기가 국회의원 입장에서. 아, 그래요, 그래요. 예. 네. 술 한 잔 먹고 그랬나 모양이죠. 네. 네. 그래서 피하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원래는. 근데 김건희 씨는 아니, 내 같으면 만나보기라도 하겠다. 그게 비정상적인 거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네. 친척 A 씨가 그렇게 국회의원의 제안을 거절한 걸 이상하게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건데. 그게 보통의 예. 그 나이 또래 하는 행동인데. 그렇죠. 예. 예. 대단하다고 하는 게 대단하다, 여기저기서 나댕스다 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뭘 물어 네. 뭘 물어 더 이상 묻지 네. 마 이런 친척 A 씨의 말이 또 생각이 나네요 네. 자 오늘 그렇습니다. 김건희 남자 총 몇 명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마지막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임태훈 소장님 네 그러니까 뭐 참 답답해지네요 저는 그래도 저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가 어느 정도의 품격을 갖고 국가에서 이제 다른 나라에 어쨌든 존경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 좋은데 자꾸 이렇게 뭐 그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이나 뭐 불법을 저질렀던 여러 가지 정황들 그다음에 그 행적들을 보니까 저도 참 답답하고 한숨이 납니다. 지금 그래도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수많은 이제 경력 이력, 그다음에 학력 조작, 그다음에 주가 조작 의혹까지 이제 여실히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국민을 속이고 여기저기 활동을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좀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죠. 이것이야말로 사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죠, 정말로. 취재하면서 이거 듣고 나서 아 이거 보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좀 했었는데요. 좀 이거 듣고 나서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하도 나고 뭐 분노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김건희 씨 지금 최고의 지금 권력자 아닙니까? 예, 다 알리고 가야 되겠다 결정 내려가지고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공적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현미경 검증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리고 국민을 무시하고 있어요. 네. 국민 무서운 걸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국민 무서운 걸 제대로 보여주는 방송 서울의 소리 오늘 방송 정말 의미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두 분 같이 해서 오늘 무한 영광이었고 다음 주에도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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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소리보다 수준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무린다 했는데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을 주어서 도움을 받을 경우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수용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요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말씀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하늘입니다.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